쌀쌀한 편인데요. 오늘 한낮에도 어제보다 다소 쌀쌀한 느낌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기온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14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주말부터는 다시 따뜻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구름 모습 보시면 현재 별다른 구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낮부터는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전주 17도, 광주와 부산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엔 세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선 오늘 봄비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선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